안녕하세요. 이 자리에 가구를 놓으면 아늑한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. 아들에게 아이케아에 가구 좀 보러 가자 했습니다. 이제 거의 12시가 되어가서 우선 아점을 좀 먹기로 했습니다. 아이케아의 스웨디시 미트볼을 제가 좋아합니다. 아들이 요즘 다이어트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. 일주일에 하루, 오늘은 아들의 치트데이입니다. 아무거나 튀김 음식, 뭐 기름진 것,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. 그렇죠. 실제 집이 이렇다면 정신없죠. 살려야긴 하겠다. 그냥 문 열지 않고 꺼냈어. 이게 뭐야? 응? 아이케아를 유럽에서는 거의 이케아라고 부를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. 저도 처음에는 아이케아를 이케아라고 불렀거든요.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이케아라고 부르더라고요. 저도 이제는 덩달아 아이케아가 귀에 익숙해졌습니다. 이 콘솔 깊이가 얕고 탄탄해 보여요. 책상 높이만한 수납장이 좋을 것 같아요.
그리고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뒷면이 막히지 않은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99불이야, 지난. 이것도 99불이야. 나 거기 정리해. 내가 왜 정리해 놓은다 그랬잖아. 물건은 여물어져 보이는데, 글쎄요. 이 콘솔 철제와 원목이네요. 모양이 마음에 듭니다. 뒷면이 트여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저는 철제 제품이 좋더라고요. 포장을 뜯었어도 90일까지는 리턴을 할 수가 있네요. 이 텔레비전대 참 고급스럽네요. 근데 저는 텔레비가 없습니다.
마음에 들어. 이게 솔리드도 하고. 물감이나 붓 정리하려고요. 역시 플라스틱 눈이 아니야. 애들 안심하고 좋고. 아이케아 디자인은 참 섬세해요. 맥스도 큰 거 주려면 이렇게 눈이 플라스틱 아닌 걸 줘야 돼. 그래야 안심하고 물어뜯어도 되고. 마침 봉지 밀봉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잘 됐네요. 이 레이지 수잔 19불입니다. 식탁이나 카운터탑 등에 놓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저 물건을 왜 레이지 수잔이라 부르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.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. 17세기 경에 한여를 수잔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요. 또 하나는 토머스 제퍼슨이 자기 딸 수잔을 위해서 고안했다는 설도 있답니다. 딸 수잔이 식사 때마다 자기가 항상 마지막으로 서빙을 받는다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. 제가 찾던 스탠드가 여기에 있네요. 생활에 편리하고 심플한 디자인은 아이케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
가격도 저렴하고요. 제가 위쪽으로 반사하지 않는 이런 갓을 찾았거든요. 이 두 가지 스케치용 제품이 품질이 좋네요. 관절이 아주 유연해요. 좋네. 뿌리구나. 생화 같은 플라스틱 식물들이 참 많네요. 조화인지 생화인지 화분을 만져봐야 구분이 가는 것들도 있어요. 이게 부자, 이거 놓으면 부자된대. 풍수 전문가들은 이 제모쿨커스를 금전수, 돈나무라고도 부르더라고요. 그런 거 같은데? 꽤 큰데 17불이면 괜찮은 값입니다. 가격도 괜찮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.